팔자가 그런 경우가 가장 세요. 뭐 진짜 태어날 때부터 점지가 돼 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요. 할 수 있는 비방법은 많으니까. 남자의 사주를 가진 경우는 남자가 남자를 만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남자를 붙여놔도 많이 싸우고 도화사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 좀 벌레가 꼬인다고 하죠. 좀 흔히 알려주는 건 도화살은 남자한테 인기 많은 살로 알려져 있는데 도화살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안 좋은 벌레 같은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꼬여요. 네, 안녕하세요. 소당입니다. 여성분들이 좀 공감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남자복이 없어요. 저는 뭐 만나는 남자마다 왜 이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어제 만난 언니도 나한테 그랬는데. 남자복이 없는 여자의 특징. 일단은 뭐 이렇게 말하면 자기 팔자 탓할 수도 있지만 팔자가 그런 경우가 가장 세요. 뭐 진짜 태어날 때부터 점지가 돼 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요. 할 수 있는 비방법은 많으니까. 그리고 남자의 사주를 가진 경우 남자가 남자를 만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신체는 여성인데 사주 자체의 기운이 남자다. 네, 남자. 가장의 사주. 남자의 사주를 가진 경우는 남자가 남자를 만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좀 남자를 붙여놔도 많이 싸우고 좀 결혼 성사도 힘들고 이혼에 들어서게 되고 아니면 살더라도 대면대면하게 살게 되고 본인이 자꾸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팔자가 남자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팔자. 자꾸 누굴 만나서 남자를 만나는 이유가 여자를 만나든 남자를 만나든 가장 큰 사람을 만난 이유가 의지하려고 만나는 거잖아요. 서로 도움도 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의 팔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안 돼요. 외롭고 본인이 자꾸 의지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의지만 당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런 분들도 최근에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네. 만나는 남자마다 내 돈을 이제 뭐 빌려가서 안 갚는다. 안 된다. 네.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데이트 폭행 만날 때 이런 분들도 다시 남자복이 없다고 봐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유독 따르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면 뭐 도화살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 좀 벌레가 꼬인다고 하죠. 좀 흔히 알려주는 건 도화살은 남자한테 인기 많은 살로 알려져 있는데 도화살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안 좋은 벌레 같은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꼬여요. 근데 플러스로 좀 줏대가 없으신 분들, 줏대가 없고 좀 정이 많으신 분들이 끊고 맺음을 못해서 나쁜 남자를 만나면 빨리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시는 분들이 좀 남자복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거를 그래서 타고난 성향도 있지만 그거를 빨리 고치셔서 하면 조금의 비방은 되는데 그거를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안타깝죠. 같은 여자 입장으로. 그래서 오면 좀 혼쭐 내주죠. 언니 이렇게 이쁘고 잘났는데 왜 그래 하면서 같이 막 울어도 주고 그러죠. 잘났는데 왜 그래, 왜 그러고 살아.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혼쭐도 내주고. 우리 같은 뭐 무속인이라던가 연예인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갖게 되면 좀 많이 이렇게 꼬이면서 안 좋죠. 그래서 도화살이 막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점사를 보러 와도 뭐 실력님도 지켜주고 뭐 이렇게 점사만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꼬인다고 하면 많이 힘들겠죠. 남자복이 또 없는 분들은 밖에서는 강해요. 밖에서는 막 강하게 보여, 야무져. 근데 안에 들어오면 너무 퍼져. 내 남자다 생각하고 뭐 하면 너무 퍼져. 입은 비트인데 속은 정이 너무 많고 자꾸 퍼주는 거지. 뭐 돈이든 사랑이든 마음도 그렇고. 네, 그런 분들. 근데 그게 좀 타고난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성향적인 것도 팔자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이 너무 외로움을 사주에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주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존재를 하는데 저한테 오시면 고쳐드릴게. 이렇게 오방기 해가지고 맴매해가지고 고쳐드릴게. 저한테 오면 오세요 언니들, 내가 다 고쳐줄게, 때려줄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